소포가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포인데 소포 상자가 심하게 찌그러져서 왔는데요. 심하게 찌그러져서 안에 있는 상자도 찌그러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소포 상자가 큰 편입니다. 찌그러진 상자를 흔들면 소포 상자 안에 있는 장난감 상자가 움직이니까는 이거 아마 재수가 좋으면은 소포 상자만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받은 장난감은 닌자 거북이들보다 키가 작은 등장인물들이라 장난감 포장 상자가 평소 다른 장난감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장난감 상자와 공기 포장이 잘 되어 있다면 소포 상자가 저렇게 찌그러져도 아마 장난감 상자가 멀쩡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자가 괜찮은 것 같아요. 공기 포장이 너무 허술해서 걱정인데 이렇게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그래도 뒷면을 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아이고 진짜 상자 뒤에 공기 포장이 있어도 이거는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뒷면이 찌그러진 거라 일단 제가 미개봉으로 수집하니까는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상자가 찌그러져 있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상자도 상자지만 장난감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모자라요. 아마 공장에서 장난감을 조립할 때 이 머리카락이 부러져 나간 것 같아요. 이마를 보면은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머리카락 끝부분이 조금 모자라요. 여기 장난감 홍보 사진을 보면은 전혀 다른 머리카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반품하기 좋은 변명거리인데 제가 구입한 이 장난감은 반품이 불가능해갖고 중고로 팔아서 새 거를 다시 사면 좋을 텐데 이 불량품을 중고로 판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미개봉이라고 해도 제품에 하자가 있고 이게 또 닌자 거북이도 아니고 디멘션 X에서 온 뉴트리노 청소년들인데 아주 광팬이 아닌 이상 이 녀석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이 녀석들이 닌자 거북이 초창기 때 딱 한 번 등장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진짜 이걸 어떡하나. 아무튼 토끼 녀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이 토끼 녀석 정말 다행이네요. 원래 이 토끼 그 우사기 요진보는 만화책에서 나오는 앤데 닌자 거북이와 협업을 했어요. 콜라보. 그 때문에 저는 우사기 요진보를 알고 있어요. 만화책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닌자 거북이들이랑 친구가 되고 그 만화에서 멋있게 나와갖고 늘 좋아했던 녀석입니다. 아 그리고 뉴트리노 상자 뒷면을 보면은 새로운 자매품 사진이 있습니다. 피자 몬스터, 로봇 비밥과 로크스테디, 그리고 2편 실사판에 등장했던 만화 버전 토카와 라자. 현재 피자 괴물은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재발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장난감들이 4개월 전에 발매한 장난감들인데 무슨 이벤트로 발매했는데 그 로봇 비밥하고 로크스테디랑 토카와 라자가 발매 당시 가장 구하기 어려운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때 피자 몬스터도 팔았고 그 야광 머크맨도 팔았는데 근데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게 로봇 비밥과 로크스테디 그리고 만화 버전 토카와 라자 이 두 녀석이 구하기 어려웠어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